말 다 들어라. 말 그래. 오늘 샹타라 말 주지. 야, 저거 안 들어. 야, 저거 안 들어. 보버리제? 야, 니 계속 여기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 나를 저모 알아 팔아먹는 사람 장사꾼인가? 보기 몇 개 보네. 저거 안 들어. 야! 오, 이거 또 상관심하라 많이 들었어? 말발이 삽서, 북경사 말발이 삽서. 에, 지금 살아가자 이걸 잰다. 이성가 돌아오면 후투사 소리 더 마디 해놓으면 슬슬 얼리우던 게 지금 사람들은 너무 얼리와서 똑똑해지는지 아예 얼리우는지 걔도 어찌겠습니다. 뭐 시내에서 사는 이 속이 텅 비 안간들이나 좀 얼려볼까 해서 20원을 주고 농촌에 가서 이래 똥개를 싸다가 빠마도 시키고 요래 염색도 해서 인간 발발이 같은데 무슨 발발이 있었어. 북경상 발발이 있었어. 야, 어쨌든 이거 아들이. 아, 야, 물어보는 말도 대답하야 하고 아주 답답하다. 아저씨. 이 말을 하는 거. 야, 넌 어째 여기 왔다가 앉아있니? 네,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그런 게 어째 엄마도 같이 아이 나오고 혼자 나가니 조그마하게. 어머니 없습니다. 어딜 갔니? 어머니 그때 딴 남자하고 같이 간 게 아니옵니다. 근데 아버지 같으니? 아버지 다른 여자 같이 산다. 넌 어째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지금 사는 여자가 아 없다고 거짓 불 썼습니다. 아 없다 거짓 불 썼다고? 응. 걔네 지금 혼자 있니? 같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같이 있니? 걔네 저기 혼자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난다. 넌 아버지 너를 도이라면 대주니? 오늘 할머니 아파서 병원을 가게 하는 게 돈이 없어서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린다. 네 애비도 지독하다. 여기 앉아. 앉으세요. 이름이 뭡니까? 니야. 니야? 야, 이름이 듣기 좋다. 샹차 먹어라. 요거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딱 앉아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아저씨. 응? 이게는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름이? 이게 큰이 장님. 열코 이장님, 백 이장님. 기작습니다. 백 이장지. 겜 이게 이리 백이. 우리 백이도 하나 먹이고, 쌍터 또 먹어. 맞다, 이게. 아저씨. 응? 이게는 계속 이리 마시는 거 먹습니까? 헥, 그렇지. 그, 어? 에다 아까 아저씨 본 게 니 여기 혼자 앉아있을까 너를 주사 싼 게다. 많이 먹으라. 어? 저기 또 있다. 발발이 쌉쪼! 북경종 발발이 쌉쪼! 패기를 싸시오! 패기를 싸시오! 야, 아니, 여기서 날자. 빠이빠이. 어머나! 오, 소리 안 들어버려. 아하, 어디다 대고 다니질 않도? 이 개를 함부로 다치지 마쇼. 이게 보통 게임인데. 보통 게임은 무슨 게임인가? 이게 순수한 북경종 발발인데 세계적으로 이름이 딱한 발발인데. 놀라째야. 아로째소. 사람 놀리잼까? 북경종 발발이 뭐 그리 대단한가? 하하, 이거 진짜 모르는구만. 이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딱한 발발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2마리인지 23마리인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줌마야 그 진시와 7번째 각시대는 자이 태우라 함까? 예.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그 자이태 같은 아매들이나 이런 개를 안고 놀았지. 우리 같은 게 언제 맞이나 받겠습니까? 이 개 할머니 누군지 압니까? 개 할머니? 예, 이 개 엄마. 엄마. 응. 이 개 엄마 원래는 북경에서 살았는데. 자, 이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시기에 일본에 있는 아지나모도라는 상인이 이 개 엄마로 일본 도둑질에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 개는 금년도에 있은 전 일본 미인 발발이 선발해서 1등 미인이라는 칭호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어떻게 다 여기 왔는가? 아줌마이 만약에 몇십 년 동안 외국에 나가 생활한 고향 산처의 아이 그립겠습니까? 글쎄. 부모 형제가 안 그립겠습니까? 글쎄. 이게 바로 고향 산처에 그리봐서 돌아온 귀국 발발입니다. 귀국 발발이? 네. 그래, 순서 있습니까? 오, 이제 부서. 보세요. 예, 요 왼쪽에 요 사진은 야사지고 요 오른쪽에 요 일본 글로 떠르르 내리신 거는 일본 발발이 협회 회장 다만에게 본다로 선생께서 진필로 써준 게 말이야. 해길인데 이게 옳습니까? 옳지구. 자, 보세요. 예. 자, 이게 콧구멍 두 개지. 예. 자, 여기도 콧구멍 두 개지. 예. 여기 눈깔이 두 개지. 예. 여기도 눈깔이 두 개지. 그러니까 여기고 여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렇게 수야에 없이 판다고 말합니까? 예? 내가 지금 묘하 가게하는 게 돈이 딱 모자라서 방법이 없이 속이 탄 것도 야로 이래 굽고 나와서 인민비하고 등가 교환하자는 게 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이, 그래, 이게를 얼마하고 교환하겠습니까? 얼마를 내만 한다? 한 500원에 많이 되겠습니까? 500원? 도시시마거든요. 이게 어떤 데라고? 고향 산처에 굴이 왔어. 부모 형제에 굴이 왔어. 이렇게 애국심이 있는 게로 500원? 옹야니 또 코인 나왔구나. 인사 일본에서 항상 깨끗하게 생활한 게 알지? 어쨌든 머리를 빗어주고 어쩌래. 아이, 그래, 이게 그 소독하자 손으로 다치지 마, 저도. 아니, 얼마나 받겠습니까? 1500원에 못하겠습니다. 엄청 비싸니까. 하하, 비싸다. 어진간한 집에서 생각 부이지 돈이 없어 못길금다. 아줌마의 복간 어디 보통집에 부위 가짜인데 어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부위 같은데 시시하게 몇백원짜리 굽고 댕기겠습니까? 이렇게 몇천원짜리를 탁 굽고 집에 보나고 팔을 탁 끼고 시내 나가면서 사랑 사랑 내 사랑 꼬닥꼬닥 그대 모습 보친가 꼬닥꼬닥. 아, 이렇게 되면서 시내도 환하고 아줌마도 체내에서 알았습니다. 아이고, 어디를 갑니까? 돈 가지러 간다. 20분에 아이 오면 다른 데다 판다. 예. 장지지 장지지 지지지 장지지 장지지 장지지. 오늘 너를 본 게 이래도 씨 붙는 것 같다. 대대전은 여기가 숨어 있니? 아저씨, 이 냉주 우리 아버지가 사는 길입니다. 들려다? 예, 헤이. 엄마 나다. 아버지 어제 이제 오니까. 마마, 야, 어서 날 더 찾지 말라. 이 할머니하고 이게 원단 100원이라고 말은 할까? 아, 할머니 알코올에 200원 못쓰란다. 야, 니 답답하다. 내 돈 나니? 야, 그게 누리 엄마 엄마지 내 엄마. 이거 니가 말해도 모른다. 바짝 듣고 싶어. 야, 이게 또 아빠야 한다. 이게 좀 발가락 그 여자 내게 아 있는 거 하면 큰일 난다. 에휴, 넌 언제면 쌤이 되게. 집에 안 가? 아이, 내 집안 주제를 불쌍해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내 여기를 땅 모아다가 내 집안 주제 불사해서 돈은 어째? 아, 시원 자리 안 갔어? 돈은 어째? 이게 그래 10원 자리인가? 10원 자리 준다는 게 확 잘못 적겠지. 무슨 내 말했지? 우리 쓸 돈은 쓰지만은 쓰지
말아야 할 돈은 일전 한 푼도 못 쓴다 했지. 그러니까 일전 한 푼도. 난 개를 사게. 개를? 개 무슨 개? 두 개를 사겠습니다. 저 사람 개 사서 물어볼까? 이미 사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그래 얼마 받지? 1,500. 무슨 1,500? 우리 여도 오늘이 가구 사자던 또 이제 단번에 되었을까? 아, 오늘이 개를 사고 단번에 가구를 사 많이 뜬까? 이게 이제 1,500 빨리 깨워줘. 3,000. 무슨 도대체 3,000이야 이게? 아까 1,500을 했죠 그모님까? 3,000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 마음도 혜택혜택 변하네. 개값이 사 더 빨리 변해. 이게 어떻게 사? 아하, 아하, 어째 당신의 부부가는 전부 개한테다 반신밖에 못해. 이게 어째 3,000원에 아이 간단 말이야? 어? 아까 볼까나? 저 집에 아줌마의 개지식이 대단히 중부한 것 같은데 아줌마가 좀 물어봐라. 이 개가 도대체 어떤 개인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가? 어떠한 외국의 정서가 있는 개인가? 모르면 잘 물어봐라. 저게 이제 그러니까 예? 세상에 23마리밖에 없단다. 아이 아마 23마리도 상처 죽었다 개안 맞사니. 야 그리고 무슨 작년에 일본에 있었던 개민 선발인가 하는 데서 1등 했다는데? 그 무슨 이런 증서 같은 게 없었대? 예? 예? 있을 때가? 어. 그 무슨 다마네기 본다로 선생가 하는 회사에 이렇게 도장 찍힌 빨간 책이 있습니다. 다마네기? 예. 야, 아기, 아기. 아이고, 아이고, 나는 계속 빨리 와산다, 이거. 에이, 그래, 우리 좀 연구를 해볼까? 연구 없습니다. 그래, 제 기억고 딱 3,000 받겠어. 3,000 불렀으면 3,000 받아야 되지, 무슨. 조금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구먼. 고려 없습니다, 고려 없습니다. 제 좀 이렇게 너무 힘점이 없을게요, 야. 내 어째서 요게를 딱 3,000 받자는가 뭐? 오. 나는 3,000 받을 자신 있기 때문에 3,000 받자는 게지. 오, 자신 있어서. 그렇지. 미하 상사 다 먹었구나. 오,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000 받자는 게지. 말아. 다 말해. 아 말만 꺼내지 마. 다 말해. 아 말만 꺼내지 말라. 3,000 하자. 3,000. 3,000. 3,000원을 전하지 뭡니까? 야, 그게 들어보니 3,000 더 가겠구만. 오늘 자꾸 3,000 더 가재. 3,000원 어떻게 해도. 야, 내 니 친애비라면 무색이라고 너를 팔아먹겠니? 장안 가서 엄마 아버지를 잘 모셔라. 무시해? 자기셔. 아저씨 어째 우리 아버지를 올렸습니까? 야, 적어도 애비라고 하편하니? 미안하. 나는 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가 했다. 그래도 나는 부모를 알고 집식구를 알고 산단 말이다. 범도 제 생기를 고마운다는데 야! 이 내보다도 못한 자식들아! 이게 딴 게 가져야 될 돈이다. 우리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 가자.